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은 지질학적 중요성과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된 곳으로 이 지위를 유지하려면 4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이 최근 재인증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재인증이 지역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경기도 정원정책팀 오명훈 팀장 연결해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먼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 어떤 곳인가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질공원으로서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을 아우르는 지질명소 26개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탄강과 임진강 일부 지역은 약 54만 년 전에서 12만 년 전까지 화산폭발로 형성되었으며 그 당시 흐른 용암으로 인해 현무암 절벽과 주상절리 폭포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지형과 경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번에 재인증에 성공한 건데요. 이 재인증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보시나요? 한탄강은 2020년 신규 인증 시 유네스코로부터 국제적 중요성 제시, 교육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8가지 권고사항을 받았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인정을 받고 재인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통합 운영을 위해 경기도 등 5개 지자체에서 공동 분담금을 마련하였고 한탄강 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해 가시성 향상을 위한 지질공원 정비는 물론 다양한 교육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도에서 별도의 학술 연구 영역을 통해 7편 이상의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한탄강 지질명소의 가치 증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이번 재인증 지역에서도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번 재인증은 한탄강 지질공원이 가진 50만 년의 지질 역사적 가치가 증명되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특히 지질공원은 기존의 공원제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대안적 공원제도로 지질공원을 교육 및 관광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질공원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경지 지역에 위치한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지역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 정원정책팀 오명훈 팀장이었습니다.